죄인 장영실은 조선의 국법에 따라 죄를 물을 것이다. 서운관 국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.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. 나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. 저국도는 28도! 태자의 천한 제주가 필경 몇번 바로 돌아올 것이옵니다. 당장 장영치를 잡아드려야 합니다. 전하께서 꾸신 꿈을 제2 통선에 담은 것이 제가 됐단 말이옵니까?